할수 있는가 없는가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보였어서, 아, 그럼 잘 만들어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저는 이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은데 그 사랑 뭐 이야기도 써보고 사랑 뭐 이렇게 연애에 관련된 영화도 예전에 이제 연출해본 입장에서 연출자의 고민은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이두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를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이유미 배우님이 예지가 그 롯데리아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계속 클로즈업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계속 거리를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첫 만남의 순간에 많은 고려가 있었을 텐데 어떤 연출에 어떤 고려들이 있으셨는지. 네. 와, 새로운 질문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주영 입장을 따라가는 영화다 보니까 주영이한테 그첫 만남, 롯데리아는 민호가 쪽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주영이한테 임팩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관객들이 봤을 때, 저런 만남이 있었고, 이런 사은품이 있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그 경찰차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길 바래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뭔가 보고 싶었나 봐요. 주영이 이렇게 더 가까운 그 샷으로 제가 막 이렇게 사진으로 올릴게요. 네,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관객분들도 아마 뭐그 천밀밀 영화에 보셨으면 그 장만옥 배우가 맥도날드 유니폼 입고 나오는 그 장면에 버금가는 뭔가 그 이은 배우의 하얀 피부와 이 빨간 유니폼이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았었어요.